루어 휘시캔 패스업이라는. 안녕하세요. 조홍식입니다. 조박사의 피싱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어 이야기 다시 해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대답은 애매해지죠. 뭐, 근데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루어는 잘 낚이는 루어일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고,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루어겠죠. 근데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확 팔렸다 많은 거 말고 꾸준히 그렇게 꾸준히 잘 팔리는 루어다라는 거는 소비자가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거고 그 이야기는 바로 잘 낚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리는 루어는 세상에서 뭐냐? 뭐 제가 이 특정 상표를 광고하려는 거 아닙니다만 이 라팔라라는 핀란드제 루어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루어 낚시를 이제 처음 시작한 1980년대 초반에도 있었어요. 이걸 샀었습니다. 근데 요 모델이 아직도 나와요. 그대로 변치 않고 건재합니다. 이건 핀란드제니까 북유럽이 이제 고향이잖아요. 근데 그 북유럽 시장, 유럽 시장을 건너뛰어서 미국에 상륙을 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루어가 되는데 어떻게 그 핀란드의 한적한 시골에서 만들던 루어가 전 세계를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운도 강력하게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루어 앵글러들 사이에 유명한 옛날 이야기예요. 왕년에 그 헐리우드의 섹스 심벌로 유명한 그 마릴린 몬로와의 인연도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워낙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시는 분도 많을 건데 제가 얼마 전, 두 달 전인가요? 낚시춘추의 이 얘기를 정식 기사화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그 낚시춘추를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라팔라 루어는 생산량이 하루에 7만 개가 된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수량은 지금 뭐 최고로 인기가 좋은 일본제 유명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제 루어들 수많은 브랜드의 생산량을 다 합쳐도 아마 7만 개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진짜 이 옛날 오리지널 플로팅이라는 모델 예전에 이 모델이 주였는데 이제 그 좀 가벼워서 잘 캐스팅은 안 됩니다만. 핀란드에 갔었을 때 백화점 가서 사는 게 라팔라 루어들이었어요. 클랭크베이트, 뭐 쉐드랩 이런 거 샀는데 다 끊어먹었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 이 안에 아직 있고요. 국내에서 산 것도 많고 바다에서 이 점다랑어, 참치새끼 이런 거를 80년대, 90년대 트롤링이 유행했을 때는 라팔라밖에 쓸 수 없었어요. 고속으로 배로 끌고 다니면 물속에서 밸런스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건 라팔라 루어 아직도 그렇습니다. 루어 그렇습니까? 거기다 몇 년 전에는 최신형 싱킹 루어도 또 나오고 근데 결국은 또 사서 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 이제 해외 여행 해외 원정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라팔라 꼭 지참하게 됩니다. 아마존 같은 데 가서 그 고속으로 흐르는 그 콸콸 흐르는 급류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루어는 결국은 라팔라예요. 캐스팅 거리가 조금 중심 이동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옛날 스타일로 고정식 웨이트이기 때문에 비거리가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런 경류 속에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루어는 유일해요. 이게 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제 라팔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창업자 라울리 라팔라라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70년대에 뭐 이미 돌아가셨고. 1936년도부터 루어를 생산했다고 해요. 자신이 직접 이렇게 콜크를 깎아서 만든 그 당시에 이제 미노우 형태의 원조가 되는 그런 루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인터넷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다 잘 나와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울리의 창업 비환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좀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 라팔라라는 라울리 라팔라의 라팔라 씨가 아니었대요. 진짜 성은 살인앤이었다고 그래요. 이 태어난 마을 이름이 라팔라였던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이 편모스라에서 자랐답니다. 라팔라 마을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이주를 하게 됐을 때 아마 그 핀란드 시골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주민등록을 새로 하려면은 관공서를 대신해서 그 마을의 그 교회에 신부님이 이렇게 대신 호적을 만들어 주시는 모양인데 그 신부님께서 아마 그 성씨란에다가 살인인이라고 쓰질 않고 성씨란에다 출신지 마을 이름을 적었던 모양이에요. 라팔라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라울리 라팔라가 됐다고 그럽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IGFA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전설적인 루어에 대한 그 유명인에 대한 그 전기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만일에 그 신부님께서 이름을 제대로 라울리 살인앤이라고 썼으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루어가 라팔라 루어가 아니라 살인앤 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라팔라가 시골의 공방이었는데 어떻게 국제적으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커다랗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952년 개최된 헬싱키 올림픽이에요. 그때 미국 선수단 중에 참가한 선수단 중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헬싱키에 갔더니 벌써 그 당시에 핀란드 내에서는 잘 낚이는 루어로 소문이 난 이 라팔라 루어가 있어서 그거를 이 사람들이 사서 갖고 귀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내에서는 입소문으로 저기 북유럽 핀란드에 라팔라라는 루어가 아우 성능이 좋대. 미국 국산 루어보다 좋대. 그런 입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해서 알려지게 됐었나 봐요.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골수 루어 낚시 팬들 중에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아는 그런 이제 수입품 루어가 된 거겠죠. 근데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론 베버 이름을 정확히는 발음은 모르겠어요. 이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두 사람 수산물 유통업자 론 베버하고 낚시점을 하고 있던 레이 오스트롬이라는 사람하고 둘이서 야 이 루어를 수입해서 우리 팔자 이렇게 했었던 모양입니다. 한 사람은 낚시점 주고 한 사람은 수산물 수입 도매업자다 보니까 아마 이 그 해외 수출입 관계에 정통하고 낚시에 관련해서 정통하고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겠죠. 그래서 처음 500개를 수입을 했었대요. 그래서 1960년대 초에 처음으로 미국의 미네소타로 수입이 됐었답니다. 500개의 라팔라 루어가. 근데 이 루어 라팔라 수입된 루어가 처음엔 판매가 부진했대요. 성능은 좋은데 이게 일단 단점이 두 개 있었습니다. 일단 너무 가벼워요. 지금도 이 플로팅 오리지널 모델은 굉장히 가벼워서 캐스팅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투박한 베이트릴의 초창기의 낚싯줄이라는 게 합사 형태거든요. 그 실크 합사든가 아니면 이제 처음 합성 섬유가 나와도 지금 말하면 이제 재봉실 같은 거, 지금 우리 P라인 같은 그런 합사 형태의 낚시줄밖에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잘 안 됐을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산 루어는 한 개에 다 1달러 미만, 뭐 몇십 센트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라팔라 루어는 이또 최대의 단점이 엄청나게 비쌌대요. 60년대 초반의 가격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은 2달러에서 3달러예요. 그러니까 미제 루어보다 3배쯤 비싼데 1960년대 물가 수준으로 이렇게 따져서 지금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3달러는 한 지금 돈으로 거의 5, 6만 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13센치가 이게 3달러쯤 했다면 뭐 2.5달러, 그러니까 2달러 50센트 이게 뭐 4만 원, 5만 원이나 하는 루어면은 그 당시에 이걸 사서 마음대로 막 사용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루어 하나에, 이런 미노 하나에 4만 원이다, 5만 원이다, 그러면 선뜻 지갑을 열수 없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점점 이 라팔라 편을 들기 시작을 합니다. 낚싯줄 말씀드렸잖아요. 합사 형태였던 낚싯줄이 이게 갑자기 이제 듀퐁에서 모노필라멘트 낚싯줄 단사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리해졌어요. 캐스팅하기 쉬워졌습니다. 줄이 잘 안 엉키고 가벼운 루어도 잘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스피닝 릴도 유럽에서 수입되는 양이 부쩍 늘고 미국 내에서도 스피닝 릴이 나타나고 스피닝 릴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벼운 루어를 사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아무리 비싸도 잘 낚이는 루어는 우리 낚시꾼들은 사잖아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결국은 삽니다. 그래서 주문량이 몇 배씩 몇 배씩 늘어났대요. 그래서 1961년도에 첫 주문량이 500개였던 게 3만 개로 증가가 됐답니다. 그만큼 이제 인기 있는 그런 루어가 됐대요. 바로 그 1962년에 이제 라팔라가 이 불멸의 신화를 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정확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셜 스미스라는 기자가 있었나 봅니다. 프리랜서 기자였는지, 그냥 언론인이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미네소타에 출장을 와서 기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 미식 축구팀이 새로 결성이 돼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데를 취재를 하다가, 미네소타 그 동네에서 낚시도구 루어로 유명하다고 그러는 이제 라팔라의 소문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사를 그 미식 축구 팀만 그 기사만 쓴게 아니라 이 라팔라 기사를 하나 씁니다. A lure which can't pass up이라는 기사를 쓰는데 이게 물고기가 거부할 수 없는 루어라는 제목인데 이 루어라는 뜻이 우리 낚시꾼들한테는 이 루어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유혹이잖아요. 이거 멋있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물고기가 거부할 수 없는 루어. 이게 똑같은 중복적인 의미가 납니다. 이거, 이 기사들이 그 해에 라이프 매거진 8호로에 게재 예정이었답니다. 8월 17일 날 이게 발매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라이프지 8호로 기사 내용에는 마릴린 먼로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기사가 들어가요. 마릴린 먼로가 그때는 뭐 아마 그 당대 최고 유명 여배우에다가 정치 스캔들도 많고 무슨 그런 배우니까 뭐 최고의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기사였겠죠. 그리고 8시간이나 뭐 인터뷰한 기사래요. 근데 이게 그녀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될 줄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이프 매거진이 발매일이 8월 17일인데 발매되기 열흘 전에 마릴린 먼로가 자살을 합니다. 그 속보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표지도 마릴린 먼로의 그 생전 마지막 인터뷰 때 사진이 이 대문짝만하게 실립니다. 이 8월 17일자 라이프 매거진은 잡지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기사, 라팔라의 기사도 덩달아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마릴린 먼로의 불행이 라팔라한테는 엄청난 행운으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주문량이 300만 개가 됐대요. 100배가 늘어난 거죠. 그 전까지 3만 개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100배가 주문량이 들어오니까 주문 폭주로 핀란드 본사도 주문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따로 대출을 받아서 공장을 그때부터 새로 지었대요. 루어 생산 공장을. 이야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라팔라가 미국에서 최고 좋은 루어가 됐고 비싸지만 잘 팔리는 루어가 됐고 핀란드의 라팔라는 마릴린 몬로 덕분에 엄청난 거대 기업의 초석을 다 걸을 수 있었다. 300만 개 주문이 들어가도 이게 뭐 금방 대응을 못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때 미국 내 낚시점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악덕 상인들도 꽤 등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라팔라 루어를 $20 보증금을 내고 하루 $5에 임대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랬는지. 아무튼 저는 낚시 갈 때 뭐 쏘가리 낚시를 가든 뭐 농어 낚시를 가든 분명히 태클박스에는 라팔라가 서너 개 들어있습니다.